작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이곳에서 참 안타까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이 나라들 중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했을까요? 행복지수. 37개 나라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3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우리나라 분들 너무 못 느낀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합니다. 유독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더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답답해야 합니다. 벼락거지, 흙수저, 그러한 비교와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조어들이죠. 물론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송파 새 모녀 사건, 며칠 전에 있었던 또 창신동의 모자간의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물질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 또 물질적인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가? 한때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던 분이 계십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많이 갖고 계십니다. 풍요로우십니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실까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우리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물질이, 조건이 꼭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제일 잘 사는 서구가들을 보면 그 어느 곳보다도 수면제가 많이 팔리고 신경안정제가 많이 팔리는 것,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풍족해도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부르스타에다가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나 이런 나라 있었지 생각이 번뜩 나는 부탄 어떻습니까? 이 부탄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아니, 뭐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근데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물질적인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들, 이것이 결국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시편 23편,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최선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기를 일컬어서 태극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그만큼 그들은 위대하게 다윗을 생각하고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그가 고백을 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쾌락,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대로 너무너무 잘 자라줬습니다. 엄친아, 엄친딸. 나라는 부국강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뭐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 부족한 것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가 지금 고백을 한 건가?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비참함에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좌를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난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목숨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왕좌를 버리고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도피하고 있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인생으로 비참한 절망 속에 그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이 반역의 배경은요, 더 끔찍합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맏아들 암논 왕자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공주를.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를 하는 거죠. 망명을 도망을 쳐버립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귀국을 하죠. 그리고는 차곡차곡 왕좌를 차지할 음모를 세웁니다. 그리고 뻥! 쿠데타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네로라는 용맹한 장수들과 지략가들이 다 달라붙어버려요. 배신 때리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이 어떻습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에 마치 이성계는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옷 다 찢어버리고 그냥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러한 왕자의 난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난이 일어난 겁니다.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좀 힌트를 두 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했는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왕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당신은 목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의 왕, 또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목자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가, 너무 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를 이제부터 쭉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인생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이 외로우면 내 주변에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상황이 꼬여도 내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허허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 즉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행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든든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의 근육이 허약하면 무너져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에 지금 회복을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을 푸른 풀밭으로 목초지로 딱 이끌어가죠. 거기서 양은 배 터져라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는 가득한 그 배를 이렇게 바닥에 눕힌 다음에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때가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죠. 배가 이제 다 소화가 됐으면 목자가 양을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양들은 털이 부슬부슬하지 않습니까? 유속이 빠른 물에 툭 떨어져 버리면 100% 죽음입니다. 양들은 두려워해요. 빠른 물을. 고요한 물, 잔잔한 냇물. 여길 데려가면 평안한 마음 가지고 목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면, 즉 마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평화가 있고 고요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비참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무너무 힘들지? 네 주변에 사람이 없지? 다 배신 때렸지?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하지만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까 무너졌던 다윗의 내면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서 자기보다 덩치 큰 아이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나는 왜 한 대도 못 때렸을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그런 아이를 품에 꽉 끌어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속상했구나. 괜찮아, 울어 울어. 울어 엄마 품에서 하면서 끌어 안아주는 그 따뜻한 엄마의 품. 이 아이가 계속 울어요. 울고 울고 울다가 그 사랑과 푸근한 엄마 품에서 그만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아들의 반란과 생사고락을 나눈 장수들과 지략가들이 등 돌려 그 반란의 추종자들이 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줌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 그 괴롭고 아픈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때문에 그는 그 품,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그는 쉼을 얻고 내면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 용기를 주시는 이 다윗,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슬픔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내면의 회복이 절실하지 않은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한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 양치기 생활을 했었습니다. 양과 목자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양은 완전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약하디 약한 토끼도 막 도망치는 재주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국내 뉴스에서 개나 고양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인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돌아왔다, 우리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요, 족이 있는 자기 집도 스스로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24시간 주 7일 365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양은 너무나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어느 목자가요, 이분 말에 의하면 이 양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쭉 그 과정에 이제 시골 도로가 하나가 딱 있다예요. 거기 도로를 이렇게 딱 관통을 해가지고 지나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도로 중간에 양 떼가 꽉 올라서 있었을 때에 갑자기 용변이 급했다는 거예요. 뭐 시골에 무슨 화장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저 풀숲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차들이 마침 딱 왔습니다. 빵빵빵 눌러도 이 양들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순진무구한 얼굴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빵빵빵 눌러도 소용없고. 그러다가 겨우 이 목자가 바지춤을 추스리면서 확 뛰어나와가지고는 얘들아 가자! 그제서야 매 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그렇게 집으로 데려갈 때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맹수죠. 맹수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인 것입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저희 옆 동네에서 아주 싸나운 맹견 두 마리가 야밤에 양 우리를 뛰어넘고 양들을 물어 죽였대요. 근데 그 하룻밤에 개 두 마리가 몇 마리를 물어 죽였는가? 292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간 거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그게 양입니다. 이분이 그때부터는 우리 양도 어떻게 될까 싶어서 밤마다 장총을 옆에다 놓고 양 우리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장총이지만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고대사회에서는 이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늘 소지를 합니다. 이걸로 맹수를 퇴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퇴치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가?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봇대에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 개, 또 우리 고양이 찾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은 사례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사례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많은 건 제가 백만 원까지도 봤어요. 아, 그 돈이면 새로 사겠네. 근데 그렇게 찾는 겁니다. 왜요? 관계 때문에. 우리 집에서 5년, 10년 함께 생활한 그 개나 고양이는 이건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애견인 애묘인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감히 관계. 저희 집에도요 17살 된 말티즈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17살이니까 뭐 사람 나이로는 파파 할머니. 너무 늙었어요. 얘가요 건강이 나빠지고 심장 비대증도 걸리고 호흡곤란도 와가지고 두 번 호흡곤란으로 숨이 딱 끊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인공호흡도 하고 심장 마사지도 하고 해가지고 예, 두 번 다 살려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 강아지가 늘 마음에 걸려요. 오늘과 같은 주일날 제 아내와 저도 교회 하루 종일 있고 뭐 밖에 우리가 또 나가 있고 그러던 상황에서는 늘 마음에 이 강아지 생각이 마음의 한켠에 있어요. 아, 오늘 잘 지내는가? 혹시 우리 없을 때 이거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문을 딱 열면서 우리는 강아지 이름을 부릅니다. 또시라! 근데 얘가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길또실! 혹시 죽은 거야? 꼭 물어요. 우리는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얘가요 하품을 쫙 하면서 나옵니다. 늘어져라 잔 겁니다. 그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호들갑치냐? 나 안 죽었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가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셨는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는 망명객의 시간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그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자셨는가, 그 관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피해서 도피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문제 많고 위기 많은 인생 사리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은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조건으로는, 그러나 극적으로 승리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적국의 가장 강력한 용사였던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어 싸우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극적으로 그가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잘나서요?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다윗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는 지금 생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왕좌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이 아들놈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기막힌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말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언젠가 유튜브에서 재미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자가요,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드는 겁니다. 실제 일이에요, 상황이. 확 달려드는데 요 어린아이 바로 코앞에서 사자가 그냥 별이 번쩍하더니 나동그라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방탄유리예요. 이거 방탄유리야! 그 방탄유리. 사자는 방탄유리를 모르는 거죠. 이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는가? 너무 분하고 요거 한입거리인데 못 먹는 게 너무 지금 아쉬워가지고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유리를 막 손으로 퍽퍽퍽퍽 긁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사자의 모습이 재밌어가지고 깔깔깔깔 웃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전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지를 그는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빼앗겼던 왕좌를 다시 차지하게 도와주실 것이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 훗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거라는 사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이렇게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노래한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한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한 병사에게 종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홍한 무기력한 얼굴과 눈으로 이 병사가 대답을 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종군 기자가 그걸 사진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생존 차원일 뿐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다윗은 이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살펴봤듯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요, 양의 행복은 양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떤 목자냐? 그가 과연 나를 위하는 목자냐? 그 목자가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최선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한 이후에 얼마 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다시 반역도당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좌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의 위엄과 영광을 다시 손에 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사건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와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고난과 원통함과 문제와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을 목자로 표현을 하세요. 선한 목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진 건 많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 허무한 겁니다. 절망의 존재입니다. 허탈한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이 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무슨 나쁜 짓 하고 행동으로 뭐 누구 두들겨 패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죄된 존재인 나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면 창조주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된 채 살아가고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거기서 파생한 결과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내면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여러분 설교 전에 영상에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죽음, 비극적인 죽음, 그 절망의 심연에 떨어진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내면이 회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점잖게 여기 지금 앉아있고 저도 양복 입고 다 안경까지 뒤집어 쓰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그 성도님과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크고 작은 면에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겪었기에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위해서 죽어주신 분,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내 양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관계 때문에 그 비싼 돈 내고도 사례금 주고 잃어버린 개 고양이를 찾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관계를 형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이 불신자들은 죽음을 가지고 사망이다, 죽어서 망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일컬어서 소천하셨다, 소천, 하늘로 부름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막 내 인생의 가정에 불행이 다가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두려워 떨고 공황장애에 숨을 못 쉬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의사를 찾아가 봐도 신경과민이라는 두루뭉술한 말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회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의 친구 하나가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정신의학자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장시간 자기의 상황을 토로를 했어요. 다 듣더니 이 의사분이 확신 있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당신 고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단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방전을 이렇게 열어봤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칩니다. 왜냐하면 그 처방전에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시편 23편을 반드시 하루 다섯 번씩 정독하세요. 꾸준히 읽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기당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종이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쳐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불면증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쓰레기통에 던져놓은 종이 쪽지가 생각납니다. 시편 23편 읽으세요. 다섯 번씩.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정독하면서 하루에 다섯 번씩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데 이상해요.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로 남아있던 돌덩이 같은 것들이 스르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마치 오래돼 낡아빠진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 안에 있던 아집과 교만함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자기 잘난 맛에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능력과 내 잘나고 내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불이 나게 달려오며 살았는데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것이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나중에는 그 눈물이 통곡으로 터져 나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집과 교만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그의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밥상 잘 차려줘도 이게 내가 떠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가 예비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 어느 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아, 선한 목자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신 것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분들에게도 방문자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